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오늘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. 대기업 총수 부인이 경찰 포토라인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황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. 대기업 총수 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포토라인 앞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취재진 앞에 선 이 이사장은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. 특수폭행에 해당되는 취재진 앞에 선 이 이사장은 특수폭행에 해당되는 화분과 과일을 던진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 이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입니다. 앞서 2014년 그랜드 하트 인천호텔 증축공사장에서 이 이사장이 작업자들을 거칠게 밀치고 폭언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.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후 이 이사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한진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과 운전기사, 가사도우미 등 피해자 10여 명을 확보했습니다. 경찰이 이 이사장에 대해 상습폭행,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도 관건입니다.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이 이사장이 과일이나 화분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. 폭행죄와 달리 상습폭행, 특수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. 조연아, 조연민 자매에 이어 이명희 이사장까지 경찰에 소환되면서 한진그룹은 총수 일가 세 모녀가 모두 수사기관의 포토라인 앞에서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황인주입니다.